자, 잘 쉬셨죠? 예, 판결한 등기 보도록 하죠. 판결한 등기는 5번 문제인데, 유역지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102페이지가 판결 나와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판결받은 경우 등기 신청이 단독이 가능한데, 판결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소까지 단독 신청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판결하고 조소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반대로 판결하고 조소가 아닌 것들은 단독 신청이 안 돼서,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받은 공정 증서나 또는 가집행 선고로서는 단독 시정하지 못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결받은 경우 원칙은 단독 시정할 때 이행 판결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경우 단독 시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이행 판결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하고, 형성도 마찬가지로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나눠서, 이행 판결 받은 경우는 승소한 자 등기할 자격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패소한 자 등기할 자격은 없어요. 형성은 둘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요거 문제가 달고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 판결은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가 나오는데 딱 하나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만 형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행 판결의 경우 소송에서 요 사례는 반드시 이해하실 것.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대금을 다 이행한 상태에서 등기를 돈 받은 매도인이 넘겨주지 않을 경우 얘가 등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혼자 갈수 없으니까 권리자가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권리자가 돈 주고 등기 가져가지 않을 경우 얘가 등기를 이행을 안 해가게 되면 의무자 입장에서 등기를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요 사례 등기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지 판결의 원인이 아니에요. 판결받은 이유는 둘 중에 한 명이 이행하지 않는 이 혼자 가려고 받은 판결,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원인은 지금의 경우 매매가 됩니다. 원인이 매매일 경우 원인일지 언제 적어야 될까? 원인은 매매 기획을 적는 것이 여기에 기본 원칙으로서 등기하면 될 텐데, 판결문상의 문제는 원인도 안 나오고 날짜도 안 나온 경우에 대신 뭘 적어야 됩니까?까지 물어본 게또 문제예요. 원인이 안 나와 있는 경우 원인은 확정 판결로 적게 돼 있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 것이 여기에 날짜가 됩니다. 여기까지 세분하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의 경우 승소한 자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을 받는데, 승소한 자의 반대말은 패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등기를 안 해줘서 소송까지 왔는데 지니까 등기해주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해서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어서 패소한 자 등기 못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면 몇 년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냐? 판결은 10년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기 청구권 기간 10년인데,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 들어온 경우 이 등기를 실행할 것이냐, 각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인데, 판결받은 경우 10년 경과해도 등기는 얼마든지 실행을 해주지, 각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행 판결 사례는 본인이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면서 관계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형성은 딱 하나가 있는데, 필지가 5번 땅에 하나 있다 가정을 하고, 이 땅에 A, B 둘이서 공유일 경우에 공유자 중한 사람인 B가 A의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분할 청구가 들어간 경우, 청구받은 A 입장에서 분할해줄 의무가 있는데 분할을 거부하게 되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당시에 이제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청구에 대해서 B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가 될 것이고, 상대방 A는 피고가 될 경우에 원고의 주장은 분할을 하자, 피고 분할이 말자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에 나오기를 5번을 둘로 쪼개서 5와 5L로 나눈 다음에 5번은 A가 갖고 5L은 B가 가지고 판결이 나와버린 경우 원고가 승소했죠. 승소한 원고 등기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피고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둘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이 형성입니다. 그럼 형성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가능하므로 이걸 물어본 게 문제예요. 이 사례는 반드시 판결에 대한 등기 정리 좀 해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 보게 되면 5번이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용을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분 이전 등기는 공용을 분할은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누가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하겠죠. 두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 틀렸네요. 이행 판결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승소한 자만 가능하니까 2번은 틀렸고요. 세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채권자 대위라는 얘기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집산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등기 못할 건 아니니까 직접 등기할 수는 있다. 맞고. 5번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갑은 을에게 갑 소유 X 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는 96페이지 보시면 아까 등기법의 경우 몇 개를 신청하셔라. 등기법은 토지나 건물이 바뀌는 경우에 1기 올래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50만원이나 과태료부과 시킨다. 그 등기법이고, 고민의 특별조치법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의무가 따라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됩니다.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60일내 가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이때 계약을 둘로 세분해서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는데, 쌍무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 편무계약은 증여가 되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방이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증여계약 편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가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행 완료일, 그 다음에 증여는 효력 발생일 반드시 암기해놓고 넘어가시고, 보증등기는 원칙이 신청 의무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등기법이든 특별조치법이든 신청 의무는 없다가 예외로 발생하는데, 예외 규정이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때는 60일에 보증등기 의무가 따라오는데, 이때 60일에 기산점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게 또 문제예요. 교재 보시면 오른쪽 97페이지 보시니까 보증등기 할 때 점이 1, 2 찍혀있죠? 등기법 65조에 의해 소유권 보증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말은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얘기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법 65조에 의해서 보조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이 말은 계약할 당시에 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때는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나가는 것이 의무규정이어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대장이 있단 말은 안 주고,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언제부터 60일이고? 계약 체결일이고, 다음에 대장이 없단 말이 표현 나오게 되면 보조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니까 네 개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건 무조건 외우나 답이 떨어지고, 여긴 참 많이 냅니다.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중개업 하시다가 잔금 치른 다음에 우리 등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중개업자 스스로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설명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긴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1번의 경우에
갑과 을은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증여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에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넘어가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행을 제때 못한 거에 대해서 연체료나 가상금만 더해주면 되는 것 뿐이니까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이 말은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맞았나요? 요거 대장이 있잖아요. 그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하실 거, 그럼 증여계약의 계약 체결일이 기산일자가 된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경우는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 행위의 사업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생략 등기도 효과는 당연히 유효하니까 등기 안하고 다시 팔았다 할지라도 효과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고요. 5번이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기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이행기간이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입니다. 이행기간이라 이게 뭔 말이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예를 들어 8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8월 31일 날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서상의 이행기에 몇 일이에요? 이행하기 정한 날 8월 31일이죠 근데 이날 이행된 게 아니라 9월 10일 날 잔금이 완료가 된 경우는, 실제로는 그럼 60일 잡아주는 기산점이 8월 30일이냐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 9월 10일을 보고 따진,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니까 이걸 보고 따져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이행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대급부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이니까 5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작년 문제예요. 이거를 풀어서 이해할 줄 아느냐, 응용할 줄 아느냐, 문제 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 이행 완료일. 편무계약은 효력발, 이거 딸랑 외워서 문제가 안 나오니 풀어서 나와. 이렇게 그거 적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문제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적용시켜서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실제로 이행이 완료한 날을 보고 따지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갑이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2번,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상태에서 을이 갑명의 등기를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 등기가 말소가 되네요. 갑 등기가 말소가 되네요. 다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대요. 그럼 그림 그리면 되겠죠? 1순위에 을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갑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을이 갑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말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누가 등기가 지워지는 거예요? 갑 등기가 지워지면 갑이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갑이 등기 의무자 맞네요.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자 을이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똑같네. 갑 등기 명의를 말소하는 경우도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그럼 또 그리면 되겠네. 1순위 갑으로부터 2순위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을의 등기에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말소가 된 상태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 등기를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법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럼 다시 얘가 지워졌다가 회복하게 되고 소유권이 을에게 다시 넘어와야 되니까 소유권을 다시 갑이 뺏기겠네요. 5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다음에 4번이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그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 갑은 영등기 권리자 입장이 의무자 입장이 아닙니다. 그려보면 되겠죠. 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저당권 등기했나요? 이제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이 소유 이제 1순위로 A학법 저당권 등기 실행한 상태에서 이 소유권 누구한테 넘겼대요? 을에게 넘겼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을 요걸 말소할 때 얘기입니다. 요걸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 여기 문제인데 옛날에 수업 시간에 저당권 설정한 이후 융자 끼고 집을 파는 경우 말소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옛날 설정한 갑하고 A하고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이전받은 을하고 A가 둘이서 말소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소도 가능하고 이것도 말소 가능합니다.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따지지 말고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의무자니까 얘가 등기 의무자지 소유권자 의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리자 입장인 거지 의무자가 아니어서 4번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럼 갑에게서 소유권으로 넘어가겠네요. 소유권 넘겨주고 소유권 잃는 갑이 또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4번은 갑은 권리자 입장이고 나머지 전부 다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고 그림 그리시면 돼요. 순서만. 그래서 소유권을 뺏기는 자 입장이다 의무자 입장이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종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종종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로 안에 종중 명칭 외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록된다.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실 것. 대표자와 관리인 등기해줘야 돼요. 예, 등기해줘야 되니까 같이 등기하더라. 맞고요. 두 번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이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내야 돼요. 왜 내야 되느냐? 법인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처분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관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고 4번, 종중 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만 등기 신청 시 요구된다. 맞는 말인데 민법 공부할 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두개 배웠을 것이에요. 법인 아닌 재단이 대표적인 거 종중이나 문중, 동창회 등이 법인 아닌 사단이고 재단의 경우는 교회 등이 법인은 재단에 인정이 되는데 그럼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나눠서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법인 소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소유권은 뭐가 될까? 공유 합의 총유 중 법인 아닌 사단은 괜찮아요.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 이미 틀렸는데 크게 하나 둘셋 총유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법인 아닌 재단은 공동 소유 공유 합의 총유 중 괜찮아. 여기 뭘 말해도 틀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공유 합의 총유 중 어디 속한가? 하나 둘 셋. 뭘 말해도 틀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라고. 나 공유합의 총유 중참 눈치도 없어. 그래도 합의라고 자꾸 외치는 그 끈덕진 곤조는 또 뭐야? 공유합의 총유 뭘 말해도 틀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 자, 이건 단독 소유예요. 안에 적어도 단독이지. 재단 법인 설립행위가 단독 행위니까. 여기 사원이 있어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이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떼거리 모여 있으니까 총이란 말을 쓰겠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혼자 세운 거니까 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사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원 총회 결의서 다른 말로 종중총회 결의서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원이 없기 때문에 단독 소유니까 이건 언제만 내느냐? 총유물을 처분할 당시에는 사원 총회로 처분하더라. 배웠어요?
그럼 이때 처벌하는 의무자일 때만 내는 것이고 여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문제는 아니 법무사 문제에서 다음 중 사원청 혈액을 내는 경우는 1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의 경우, 3번 법인 아닌 재단이 권리자의 경우, 4번 법인 아닌 재단이 의무자의 경우, 5번 에라 모르겠다. 답은 5번 하지 마시고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일 때만 내도록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소유권이 뭐라고요? 법인 아닌 사단 소유권은 총유, 법인 아닌 재단 소유권은 단독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원총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 아닌 재단은 등기법 참 어렵죠? 근데 왜 공부 안 해요? 누가 내가 해줄까? 어려운 거 알면서 안 하는 그 배짱한테 오해하지 않으니까 하셔야 돼요. 자꾸 보면서 우리가 강의가 격주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내년에는 격주 강의 다 뺄 거야. 다 뺐어요. 정리 다 했어요. 이제 여기서 내년 격주하면 안 와요. 짜증나서. 아, 내가 미치겠어. 진도 때문에 미치겠고 실력도 안 올라가니까 미치겠고 이런 고충이 많아요. 여러분들 밀지만 나도 미치겠어. 내 역량만큼 실력이 안 올라오니까 아,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4번 맞는 말이고 5번 종정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인감낼 경우 법인 안에 사단 재단일 경우는 대표자와 관리인 인감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표 정보가 멸실된 경우는 재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방법은 셋 중에 하나인데 정보가 멸실한 경우는 일단 직접 출석하면 돼요. 출석해서 등기 의무자나 그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출석을 통해서 등기관이 확인하고 등기관에 확인 조서 작성하게 되면 등기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위임을 통해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가 그자가 진짜 의무자가 맞다라고서 확인 서면을 써주게 되면 이를 통해 가름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 등에 등기부 정보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서 공증받은 부본을 가져가면 등기할 때 가름해줍니다. 세 개라면 가름할 수 있고 옛날에 했던 제도가 보증서란 제도는 더 이상 인정하질 않아요. 보증서란 것은 요 세 명이 한 동네 산 주민인데 집 팔아먹을 때 등기필증 잃어버리게 되면 그 동네 주민 두 명이 이자가 진짜 주인 맞다라고 보증서 주면 등기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립니다. 셋이 3인조가 돼버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는 요 세 개로만 가름할 수 있도록 91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건 인정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본 게 문제예요. 지금 1번의 경우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 정보에 가름할 수 없다. 없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이게 확인서면 확인정보 맞고요. 세 번째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 그 부본한통을 제출하면 된다. 확정일자란 말은 나오지 않죠. 뭘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는 게 아니라 공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증받은 부본이지 확정일자가 아니니까 3번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하면 된다. 맞고요. 5번의 경우에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맞고 틀린 것은 확정일자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10번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인감증명의 경우는 또 간단히 한번 봐야겠네요. 페이지 114페이지 가시면 인감이 나와 있는데 인감을 내는 경우는 누가 인감을 제출하느냐 등기 의무자가 냅니다.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공동신청할 등기이다 단독신청할 등기이다
예, 공동일 때 내는 것이 임감 내는 것이고, 임감은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내는 것이고, 권리자 낼 필요 없어요. 임감은 의무자가 제출하시되, 전자신청할 때 임감 내는 경우는 없고, 방문할 때만 임감을 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임감은 용도가, 유효기간부터 봐요. 유효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발행일로부터 3월 내걸 요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은 용도가 있고, 매매란 얘기, 요 매도용은 매매만 대상으로 해서 용도를 기재해야 돼. 매도용은 매수인을 기재해야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매도용이 아닌 경우는 용도를 따지지를 않으니까, 매도용이, 매매가 깨진 경우에 매도용을 저당권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예요. 저당권 등기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임감을 때도 저당권으로 기재한 임감을 매도용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매도용이 전세권 등기를 사용할 수, 이건 있겠지요. 전세권이 매도용될 수는, 이건 없어요. 저당권이 전세권 등기 사용할 수, 요것도 다 가능하기, 요게 용도의 뜻이에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 못하는 것은 안에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되고요. 임감을 내는 경우는 밑에 의무자로 내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1번 조문인데, 소유권자 의무자일 경우 등기부 정보 내라고 배웠나요? 임감 내라고 배웠나요? 예, 둘다 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부 정보는 제출하셔라. 단 임감은 제출할 필요 없다고 배웠죠? 단 등기필 정보 잃어버리게 되면 임감을 대신 냅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부 임감 둘다 내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분하신 문제 맞춰요. 그 다음에 이번 조문은 가등기 말소인데,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가 있더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할 때는 위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등기부 정보 내고 임감 둘다안 내는 반면에,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의 경우는 정보만 내면 돼, 임감을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어서, 크게 나눌 때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정보와 임감을 둘 다, 소유권 유예란 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들어본 기억나세요? 여기 임감 내는 경우고, 기타의 경우 첫 번째의 경우는 토지 하필 등기할 경우에 소유권자가 임감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이때는 토지상 용익권자 임감을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세 번째 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협의 분할할 때, 상속 등기를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있을 경우에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임감을 다 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허가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제3자 임감을 내는 것이 임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임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 내리가 등기 신청할 때 누구 임감? 법정 내리 임감을 내야 되고 본인 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법인의 경우 누구 임감을 내야 되고,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임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임감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게 있을 때, 그거 붙여놓으시면 여기는 정리가 끝납니다. 내게 되면은 주로 이쪽이 어려워요.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정보도 내고 임감으로 내더라. 소유권이 이외란 말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서 1번 보게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임감 증명.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때 임감 내야 돼요? 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임감 증명 내야 돼요? 멸실 등기란 얘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멸실 등기란 얘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멸실된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을 멸실했을 때 소유자 혼자 신청할 땐 게 아니에요? 단독 신청할 땐 게잖아요. 그 의무자가 없으면 낼 필요. 아, 왜 갑자기 약해져? 여러분 집에 멸실했다는 얘기예요. 그 멸실된 게 누가 신청해요? 여러분이 혼자 갈 거 아닌가요? 그럼 혼자 간다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둘이 혼자 가는 등기니까. 아닌가? 매매 계약은 둘이 가죠? 그럼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의무자가 인감 내란 얘기인데, 멸실 등기란 얘기는 혼자 갈 등기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감을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확인서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등기필 정보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가져와라. 맞고요. 여기 나온 거 확인서면이라는 얘기는 요거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에 뭐 갖고 왔죠? 3번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소유권자 이외자? 이외자. 그럼 이외자의 경우 정보가 내면은 인감이 필요가 없는데 정보가 대신에 뭐가 들어왔대요? 확인서면 들어왔잖아요. 확인서면 정보를 못 갖고 온 거니까 인감을 대신 내니까 인감 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증명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단독 신청할 등기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번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는 페이지가 116페이지 가시면 거래가액이랑 매매 목록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래가액은 언제부터 적으실 것?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게 되고 매매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로 들어올 때 적게 되어 있으며 어떤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어라. 그럼 밑에 그러다 보니까 2006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는 적을 필요 없고 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 들어왔다 조서가 들어온 경우도 적을 필요 없으며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 적을 필요 없다요. 찾았어요? 그 세 개만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밑에 따라 보는 게 매 목록인데 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부터 가져오실 것? 두 개 이상부터 가져와라. 그럼 한 개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한 개도 내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수인과 수인세에 관련된 목록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지금 나온 문제예요. 다시 문제 보게 되면 12번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정보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등기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정보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고 세 번째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한 개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린 말이죠. 한 개를 할지라도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라는 얘기는 각각 여러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당초 신청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는 매매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이때만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착오가 있는 경우만 경정할 수 있고 이외에는 경정 못하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고 5번이 등기원인 정보와 신고필증상에 기록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 당연하겠네요. 동일한 거래가 아닌 경우는 각하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답은 3번이 잘못된 말이죠. 원칙은 몇 개 붙었는데요? 두 개 이상부터 한 개 했던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게 원칙이 돼 수인과 거래를 내는 것이 유효 규정이다 보니까 3번이 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신청이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 사항을 기록하고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 신청 취하가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등기는 언제까지 취하느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부에 기록하면 등기가 모든 게 끝났나요? 아니면은 끝난 시기 따로 있나요? 따로 있죠. 언제 등기가 끝나요? 등기관에 식별번호 입력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등기부에 기록해도 취하는 가능합니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의 공동 신청 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틀렸죠? 공동 신청을 취하도 공동으로 하게 되고 단독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4번에 등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맞고 5번이 전자 신청을 취하려면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1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이 공유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은 없다. 맞았어요? 민법공부를 배우신 내용이 민법상 공유에서 공유지분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각 공유자 간의 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 지분 등기 안 돼도 공유 성립에 영향은 없잖아요. 지분 같다고 추정해 주니까 맞는 말이고. 네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지상권 이전은 부기 등기로 한다. 맞고. 세 번째,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면 뭘로 이해하셔라?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예, 저당권 등은 일체가 설정하지 못하니까 가압류할 수 없다. 맞고. 1번의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한다. 전부에 물려가는 것은 유역지고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니까 1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이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가 일치하면 유효이다. 틀린 말이에요. 등기사무 정지는 대법원장이 정지를 명하는데 정지기간 중 실행한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모아서 다치고말 수할 등기이지 효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밖에 없어요. 세 개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1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 중에 소유권, 이 중에 지상권, 이 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 못 들어가는 겁니다. 1번 등기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한 갑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 공동 소유 부동산일 경우는 공유자 전원 또는 1인이 전원명의 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각하. 마찬가지로 공동 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분만 상속 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각하. 그 다음에 4번이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 가압류 등기는 신청할 등기인가요? 법원이 촉탁할 등기인가요? 법원이 촉탁할 등기예요. 그럼 개인이 신청할 등기가 아니다 보니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압류하고 싶을 때 가압류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직 가압류한다고 결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자 여러분이 가압류하고 싶을 때는 등기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가 등기 촉탁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등기도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등기가 아니므로 이거는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는 허용합니다. 가등기는 원칙이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가등기는 공동 신청할 등기죠. 공동 신청할 등기 예외로 단독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인데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예전에 수업 나갈 때 제가 했던 말이 합격하시면 제 집을 증여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으면 가등교수 하시겠네요? 같이 갑시다. 둘 손잡고 가는 게 원칙 공동이고 가등교 해주시죠. 바빠서 못 가네 혼자 가십시오. 라고 제가 승낙서 요구하게 되면 혼자 갈 수도 있다요. 반대로 가등교로 기억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가등교 안 해주게 되면 가등교 해달라고 판결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가등교는 주인받게 되는 게 아니니까 법원에 가서 내가 가등교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등교 하라고 명령서가 교부가 됩니다. 이게 가등교를 명한 같이 하고 명령서예요. 이건 협조하지 않은 경우 단독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럼 가등기 같이 하고 명령을 통해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받아 주기 때문에 5번은 가능한 등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할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 등기관의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이할 필요가 없느냐는 물어봤는데 페이지는 122페이지인가 121페이지 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밑에 칸에 박스에서 등기 완료 통지는 121페이지 요약집에서 문제집이 아니라 요약집 문제집에는 없어요. 요약집 봐야 돼요. 네.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한다. 그럼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도 주고 누구도 줘라. 신청인도 주고 각 호도 주란 얘기예요. 맥 빠져 진짜 못하겠다 오늘. 자, 누구도 주고 누구도 줘라. 신청인도 주고 각 호도 주란 얘기입니다. 자, 아니 오늘 왜 그러지? 2주 만에 봤는데 반갑지 않은가 이거. 자, 오늘 자꾸 배신을 때리시는데 어려워서 그렇죠? 어려워서 미치겠죠. 그 못 알아듣고 힘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 자, 난 미치고 팔짝 뛰겠어 지금. 자, 저는 집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순놈은 배변을 잘 가려요. 아, 지가 다니면서 잘 싸. 패드에다 잘 싸는데 아유 앞놈이 여기 꼭 사고를 치네 이게. 넌 여기다 오줌 싸면 안 돼. 그러고서 맨날 가르치고 해도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몸소 가르치고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몸을 시들하게 스트레칭 하더라고 걔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잽싸게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붙잡고 가가지고 배변판에 앉혀놓고서 계속 앉아있어. 오줌 쌀 때까지. 그래서 거기 교육시키고 결국은 내가 계속 싸우고서 다시 아 예쁘다 그러고 먹이 하나 주고서. 그러니까 이제는 3일째 휴가 때 그게 내 일이었었거든요. 3일 딱 되니까 딱 세우자마자 딱 쓰자마자 딱 이리 보더라. 그래서 아 요게 이제 훈련이 됐구나. 근데 휴가가 어제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건이 터질 텐데 어쨌든 간에 아유 참 못 알아듣는 사람 가르치는 거 이거 일이니까. 자 이거 누구 주라고요? 신청인 및 다음 각호죠. 말을 뒤집게 되면 각호하고 신청인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각호가 지금 몇 명이 나와 있어요? 다섯 명 나와 있잖아요. 그 다섯 명 플러스 신청인 줄 아는 얘기인데 처음 나온 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단독 신청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해줘라. 그 갖고 나온 것이 권리자죠. 집상 권리자에게 등기 통지해 주는 것이 내용이고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피대위자 다른 말로 채무자가 받는 것이고 근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병인 소유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표 정보를 멸실한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을 팔을 때 집에 등기불증이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못 내게 되면 법무사 확인서 해줄 거 아니에요. 확인해줘. 등기 끝났을 때 이 확인서면 여러분이 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의사와 무관하게 다루는 게 실행될 우려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이 넘어갔다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마지막 확인처는 의무자에게 통제해줍니다. 통제해주는 이유는 의무자가 등기를 좀 못 냈죠? 잃어버렸으니까 마지막 확인 차원이 법무사랑 찌고 짜고 친 고스톱을 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알려주는 것이 의무자에게 통제해주게 되고
마지막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해당 관공서에게 통지가 날아갑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각호예요. 다섯 명 확인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요거는 해결했고,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신청인 봐줘야죠.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게, 신청 누가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의무자가 있잖아요. 그럼 권리자 받은 의무자 안 받았죠? 신청인 의무자 같이 받는 겁니다. 신청인으로서.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게 등기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 같이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어본 게 여기 문제예요. 이제 요것만 외웠다 다 틀렸어요. 여기 있는 거 모르고선. 그래서 여기는 각호와 누구도 주더라? 신청인까지 주더라 해서 같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요걸 물어본 게 문제예요. 같이, 이두 명은 누구로 받는 거예요? 신청인으로서. 얘네들은 각호로 받기 때문에 따로따로 받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요게, 요걸 알고 있는 이 문제예요. 1번의 경우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인. 이런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말은 있나요? 없죠? 그럼 1번의 답이에요. 1번의 답이고, 이걸 뭘로 넘어갔다가 뒤에 가서 걸리는데, 이번에 미등기 등기기록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인.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게 되면 등기 명인, 소유자가 통지를 받는 거 맞고요. 관공서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받겠네요. 그 다음에 판결에서 이제 요기 때문에 걸려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 여기 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의무자 받아요? 이거 누구로 받는 거예요? 신청인으로 받는데 법조문에 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각 호에는 권리자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놓치고 온 사람은 다 4번 찍었어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요 신청인이 요 숨어 있기 때문에 요걸 법에 집어넣어서 이렇게만 나온 게 법조문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갔다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봤는데 의무자로 나와 있잖아요. 찍고 대부분 다 틀렸어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랑 누구랑 받는다. 각호하고 신청이 같이 받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다음에 5번이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멸실 했네요. 멸실한 누구한테 통제주래요? 의무자 통제주라.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에 답니다. 1번을 놓치게 되면 뒤에 4번 찍어 대부분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또 5개 각호에다가 누구도 받더라? 신청인 같이 잡아놔야지만 여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이쪽에서 인감은 언제만 내라? 방문일 때만 내라. 전자신청 인감 내는 경우 없다 그랬으니까 인감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1번 틀린 말이고. 그 전자신청 인감 왜안 낼까요,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인감을 내는 이유가 뭔데, 그거 알아요? 인감 내는 이유는? 그것만 하면 답은 바로 나와요. 외울 게 아니라. 인감은 찍은 도장이 본인 인감이 맞나 확인할 목적으로 인감을 내게 한 거예요. 오케이? 전자신청은 도장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 인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치고 자, 어쨌든 간에 대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기신청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다. 하자가 없네요.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통지할 당시에는 전화로 통지할 수도 있고 구두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하고 전자발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발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등기 신청 해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죠? 제가 옛날에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안 갔길래 가압류 한번 하러 등기소 딱 가가지고서 필요한 서류 달라고
이제 이거 달라고 해서 서류 받아가지고 그 서류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근데 서류가 자기가 가져오라 등기관에 주는 내용 보니까 뭐 판결이 있으면 가압류 결정 정보 이것저것 쭉 나오더라고. 필요한 판결문 같은 게 있으면 가져오고 가져오라 쭉 있길래 비용 청구서가 다 써주길래 다 주는데 가만히 서류 보니까 왜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가져온 말을 안 하지? 세법 배울 때 등기 등록할 때 납부할 세금이 있잖아요. 등록 면허세 납부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등기관한테 저기 등기관 날이 등록 면허세 영수증 내야 되는데 왜 그거 없냐 그러니까 아 그냥 그것만 가져오면 해주겠대요. 그래서 아 뭐 나 순간 법이 바뀌었나 이거? 아 세금 내야 되는데 진짜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아 그것만 가져오면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쳤나래. 어쨌든 간에 다시 이거 나중에 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냐면 해오래. 그래서 법이 바뀌었나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래가지고서 우리 가압류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 등록서를 내야 되거든요. 세법도 포기했죠. 자 채권의 1,000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고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000분의 3인가 2인가 어쨌든 내야 돼요. 근데 어디 그 이상하게 그 말을 안 하길래 내가 물어봤더니 아 그냥 그것만 가져오면 된대. 그래서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서류 갖다 주고서 점수 받더라고. 그래서 쟤 또 올 일 없죠 그러니까 또 올 일 없대. 그 진짜 확실하죠. 그래서 서류 갖다 주고서 집에 와서 친구랑 쉬는 날 이제 시험 끝나고 쉬시기에 그 쉬면서 만나서 낮에 막걸리 먹으면 놀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띵이 왔더라고 등기소에서. 저 강성구 씨 되시죠? 예. 그래서 신청한 가압류 등기 보증할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 뭘 보증합니까? 그러니까 그 등록세 영수증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아 미치겠다 그래서 바로 내 전화해서 아니 제가 분명히 그랬죠. 서류 내면서 달라 그럴 때도 두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 영수증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와 뚜껑 뒤집어지는데 가가지고 다음날 이제 시청 가가지고 면허세 내고 영수증 가지고 가가지고 등기서 주면서 진짜 나보고 내가 두 번 물어봤는데 그런 적 없냐니까 그런 적 없대. 와 환장했더라. 그래서 뛰어 넘어가려고 그랬어 글로. 이런 확 그러고 그러려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얘기하고 해서 따져보려고 하다가 아, 참 이거 해봐야 내가 나중에 공무집행방에 잡혀갈까봐 내가 어쨌든 못하고 말았는데 알려줄 때 가장 많은 방법이 전화로 알려줍니다. 전화로 해서 보증할게 보증하시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자우편으로 보증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보증은 전화도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구두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하고 전자우편 다 가능하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전자신청은 입만 가능합니다. 자연인하고 법인까지만 전자신청하는 거지 법인 아닌 사단제는 전자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5번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취하는 신청한 대로 취하는 겁니다. 전자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전자로 서면은 취하도 서면이기 때문에 신청한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맞는 것은 2번 외에는 없습니다. 예상 문제 1번은 생략하고요. 2번을 볼게요. 2번의 경우 등기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맞았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까 매매계약은 언제부터 60일? 이행이 완료한 날이지 매매계약일이 아니니까 1번 띵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번 맞았나요? 예, 네, 맞는 말은 2번이죠. 증여계약은 편무계약 언제부터 60일?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 3번의 경우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네요. 준공검사일인가요? 어떤 날짜가 돼야 돼요 여기는? 예?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없다고요. 원칙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만. 그럼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보존등기를 의무가 없다가 팔아먹은 경우만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건물 대지의 지번의 변경이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 명의는 60일 이내, 60일이 아니라 1월 이내. 그럼 토지나 건물이 바뀌는 경우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소유권 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96페이지에서 유역집에서 등기법은 토지 건물이 바뀌는 경우 몇 개월? 1개월.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때만 60일이니까 두 개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게 지금 2번 문제, 요게 기출문제고, 과거에. 그 다음에 3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3번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22회 때가 문제가 그럴 거야, 아마. 1번이 을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맞았나요? 증여는 언제가 돼야 돼요? 효력 발생일이죠.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1번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에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일방 이행이 완료한 날이에요. 이행이 완료한 날이니까 계약 체결일이 아니죠. 띵 틀렸고. 3번의 경우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는 을은, 맞는 말인데 이거? 이거 고쳐놔도 잘못된 거예요. 3번 맞는 말이에요. 이건 22의 문제인데 문제 수정을 잘못한 거예요. 잔금 지급 전에 팔았죠?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수인지를 넘겼잖아요. 이게 분양권 전매했다는 얘기예요. 분양권 전매를 병이 이어받았죠? 그럼 병이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해설 보니까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병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았잖아요. 수정 잘못한 거예요. 아니, 반응이 없어가지고. 맞는 말입니다. 3번도. 예. 수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4번이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장이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하고 팔았다고 나왔죠? 그럼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장이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되겠네. 그럼 읽어보니까 체결하였다면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에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기, 틀린 말입니다.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야 되니까 4번은 틀린 말이고. 5번이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답은 3번, 5번 두 개가 답이에요. 원래 3번 말은 없다로 되어 있었는데 있다로 고쳐놔서 맞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3번, 5번 두 개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일의 기록이 없으면 신청 정보에 판결 송달일을 등기 원인일로 기록해야 한다. 아까 이행 판결 받은 경우 원인은 매매, 날짜 매매 기획일 적으실 것. 판결문상에 원인이 없고 날짜가 없을 때는 확정 판결로 기재하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기재하는 거지 송달일자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에요. 선고일자가 되므로
송대리를 고쳐야 됩니다. 판결 선고일자로.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판결은 판결 조소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정증서나 가집행 선고 단독 신청할 수 없다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확정 증명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물 분할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예, 맞는 건 4번이 정답이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6번,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3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살아만 있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린 말이고요. 2번의 경우는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학교는 둘다 등기 못합니다. 세 번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하였다. 합의가 아니라 농협동조합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명의 등기할 수 있으므로 조합으로 등기하는, 합의로 등기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인 거지, 농협이 아니어서 틀린 말이고. 4번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관한 등기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사단 재단 명의가 되는 것이고, 신청만 누가 해라? 대표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입한 친목회를 뭐가 있었나요? 제 친목회 1심에 대표가 저일 경우에 그 집을 사게 되면 명의는 누구 명의고, 1심의 명의로 신청을 대표자가 하셔라, 이렇게 배운 게 있으니까 명의는 대표자 관리자 명의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가는 겁니다. 틀렸고, 5번이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원칙 읍면 동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리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동리로 등기할 수는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밑에 해설은 안 나와 있으니까 101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지 101페이지 거기 가니까 인정 여부 문제되는 경우에서 태아 등기할 수 없고,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고, 학교 등기할 수 없다. 국립학교이든 사립학교 다 등기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읍면 동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더라. 하지만 다만 동리의 경우는 주민을 마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는 등기할 수가 있다. 그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게 지금 요 문제입니다. 요거는 19회 때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거기까지 보시고 7번의 경우는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8번서부터는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죠.